물의 도시로 불리는 충청북도 제천. 충주호와 명산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이곳은 관광 휴양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내 100대 명산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월악산 남쪽 자락엔 충청 지역의 가장 큰 산성으로 손꼽히는 덕주산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설화 견문록. 아, 정말 춥습니다. 오늘은 겨울 한복판에 이렇게 큰 바람을 뚫고 제가 서 있습니다. 이 차가운 바람을 뚫고 영하 10도의 맹추위를 뚫고 찾아온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추위 속에서도 그 우람한 형체를 간직하고 있는 이 겨울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우리나라 5대 악산 중 하나인 월악산 자락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충주 호수와 제천 일원을 감싸고 있는 이 월악산. 이 꼭대기를 영봉이라고 합니다. 이 월악산은 산세가 그만큼 험하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많은 사찰들을 품고 있다는 뜻일 거고요. 그만큼 많은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저 뒤로 월악루가 보이는데 바로 덕주산성의 일부입니다. 덕주산성. 뭔가 이름이 생경스럽지 않나요? 덕주라는 지명을 딴 것도 아닌 것 같고 덕주라는 이름은 왜 붙여졌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월악산과 덕주산성의 덕주와 그 이야기의 뿌리를 찾아서 천천히 겨울 여행을 시작해 보시죠. 따라오십시오. 덕주사의 길목에서 만난 덕주산성을 뒤로 하고 덕주사로 향합니다. 이 세찬 겨울 계곡 바람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덧 동양의 알프스 월악산 정상까지 4.9km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덕주산성은 바로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신라 59대 경순왕이 신라의 마지막 왕인데 이 고려한테 나라를 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은 마지막 그 왕자와 공주가 바로 마이태자와 덕주공주입니다. 그 마이태자와 덕주공주가 문경에서 머물었다가 이곳에서 덕주공주는 남게 되고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덕주공주가 머물렀던 곳이라고 해서 덕주산성이라고 합니다. 이 덕주산성 내에는 덕주사가 있는데요. 희한하게 덕주사는 상덕주사와 하덕주사로 나뉩니다. 예전부터 있던 상덕주사는 지금 이 자리부터 한참 더, 한 40여 분 정도 발걸음을 옮겨야 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우선 상덕주사서부터 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같이 가시죠. 월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 잡은 덕주사는 신라 진평왕 때 월악사로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신라 마지막 공주인 덕주공주가 이곳에 머물며 절을 세웠다 하여 덕주사로 불리게 됐습니다. 본래 덕주사는 상당히 큰 규모로 지금의 상덕주사 자리에 있었으나 한국전쟁 때 소실된 후 중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덕주사에 도착했습니다. 자, 한 40여 분 정도 숨차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덕주사는 어떤 재미난 얘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풀어주실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스님, 예, 예. 여기가 상덕주사, 예. 하덕주사로 나뉘어 있던데 예, 예. 그렇게 나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절 규모가 굉장히 컸었어요. 아 여기가요? 예, 예, 예. 아. 여기가 이제 그 또 덕주 공주가 여기 주석하면서 예. 예. 절이 굉장히 규모 컸습니다. 컸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 예. 예, 이제 빨치산 톱을 관계로 불을 지르고. 아이고야.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1963년도에 아마 예. 다시 중창불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찰 구매를 이렇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석축이나 이런 걸 보니까 예. 그 당시에 규모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전쟁으로 소실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아깝네요. 예,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보람 있는 일들이 분명히 보기 좋은 것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것이 예 무엇보다도 이제 보물이 예. 406호 마애불이 있어요. 아 마애불이요? 예, 예 마애불이 있고 그다음 또 설화에 얽힌 그 우공탑. 네. 예, 우공탑도 지금 이제 극락전 앞에 있고 그래서 네.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예. 그 와불 부처님이 누워 있는 산도 보이고. 여기 위에 조금만 가시면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예, 예. 마애불부터 우공탑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얘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주사의 동쪽 암벽에는 사찰 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띌 만큼 거대하고 웅장한 마애 열의 입상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나라 잃은 한을 품고 이곳에서 지냈던 덕주공주의 슬픔이 깃들어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 덕주사가 자랑하는 마애 부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스님 대충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네.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이 높이가 전체 높이가 13m예요. 13m. 예, 13m고 네. 여기 이제 그 보물 406호로. 아 406호 보물로. 예, 예,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님 근데 곳곳에 이렇게 자국이 파져 있는 것이 전각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거 그러면은 이 마애불이 이게 실내에 있었겠군요, 예전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아마 이제 조금 익기도 끼고 소모가 네. 된다 이래가지고 아, 문화재에서 그걸 걷어내고 아. 지금 이렇게 양명하게 네. 햇빛도 보고 이렇게 아마 기도처럼 만든 것 같아요. 그 방향이 정남향 같. 네, 그렇습니다. 든 거죠. 예, 네, 예. 정남향. 그러면은 이 정도 마애불이면은 이 마애불이 만들어진 설화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스님? 네, 많이 있죠. 이 예. 원래 이제 설화가 이제 그러니까 나라를 잇는 망국의 한을 덕주 공주가 아마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새긴 것 같아요. 마애불을 예. 새겼고 또 여기서 이제 그 덕주 공주와 그 설화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아, 예.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왕건에게 나라를 넘기자 망국에 서름을 안고 경주를 떠나게 된 마의태자와 덕주공주. 금강산으로 향하던 이들은 문경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날 밤 마의태자의 꿈속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여기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넓은 터가 있는데 그곳에 절과 석불을 세우고 북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자리를 골라 부처를 세우면 많은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마이태자가 덕주공주에게 지난밤 꿈을 이야기하자 덕주공주 역시 같은 꿈을 꾸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다음 날 서쪽으로 고개를 넘어 마이태자는 미륵사지에 석불을 세웠고 덕주공주는 홀로 월악산에 남아 덕주사를 창건했습니다. 그리고 영봉 아래 마애불을 조각하며 8년이란 세월을 보냈는데요. 덕주공주는 계속 불사에 전념하고자 했으나 마의태자는 나라를 되찾겠다는 신념을 꺾지 않고 금강산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덕주공주는 홀로 남아 한평생 경순왕과 마의태자의 건승을 빌며 그리움 속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마이태자와 이 공주가 여기까지 어찌 보면 경주에서 나라를 잃고 네.
신라 부흥 운동을 하든 아니면 쫓겨서 살았든 여기까지 쫓겨와서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네, 네. 이 법력에 의해서 신라 부흥 운동을 꾀하지 않았을까? 예, 네, 뭐 네. 저도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요. 예. 또 여기 이제 지금 남양을 이렇게 부처님을 보고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저 충주 미륵사 가면 아, 거기 미륵사. 예, 거기는 이제 마이태자가 이제 감금했던 곳이다 갖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미륵불은 예. 북향을 향하고 있어요. 아, 예. 미륵불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보통은 남양이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남매가 예. 마주 보고 있죠. 아, 가깝게 있으면서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런 이 안에 서로 이렇게 이제 불상이 서로 마주 보고 미륵 부처님은 북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우리 마이불 부처님은 남향으로 지금 미륵 부처님을 보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렇겠죠. 그 고려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한 나라의 왕자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았겠죠. 그냥 살라고. 네, 그럼 왕건이가 그냥 두진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이제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갔다는 그런 설이 있죠. 예, 그래서 예. 거기서 배옷을 입고 살았다고 해서 마이태자. 아, 잘 아시네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리고 스님 이렇게 흙이 보니까 저쪽에 예. 세월이 굉장히 오래된 듯한 탑이 하나 보이는데. 예. 저 탑도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탑도 이제 오공탑에 대한 설화가 재밌는 설이 많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마이불을 뒤로 하고 우공탑으로 가서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네. 가시죠. 예. 네. 덕주사 마해열의 입상 옆 극락보전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오랜 석탑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불과 함께 상덕주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아, 아주 맨 꼭대기 정도 올라와 보니까 극락보전이 있는데 그 앞에 탑이 보입니다. 스님, 이 탑이 그 전설로 내려오는 그 우공탑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이 탑이 우공탑인데 아,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 높은 꼭대기까지 이 사찰을 지으면서 그 소가 얼마나 힘들게 목재와 석재를 날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기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네, 맞습니다. 예. 이 탑에 대해서 좀 설화가 있긴 있는데요. 예. 어느 날 스님들이 덕주사가 비좁아 건물을 새로 지으려 하니 어디선가 건장한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스님들이 수레에 실어놓은 목재를 끌고 어디론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황소가 멈춰선 곳은 지금의 마해불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를 본 스님들은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겨 그곳에 법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황소는 자재가 부족할 때마다 제목을 싣고 와서 공사를 도왔는데요. 그렇게 부지런히 제목을 모두 실어나른 황소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스님들은 덕주사 건물을 완공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황소를 기리며 소가 죽은 자리에 탑을 세우고 우공탑이라 불렀습니다. 아마 이 탑이 처음에는 이 자리가 아니고 예. 차차 아마 이 절이 어디서 옮겨지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한눈에 봐도 예. 뭐 풍화 작용에 의해서 이 세월의 흔적이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이런 탑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연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보물로 지정도 되고 그랬을 텐데 참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생명들을 하나도 이렇게 허투루 버리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끝까지 기리고 이렇게 하는 네. 스님들의 정성과 마음이 이 탑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해불서부터 우공탑까지 그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스님과 함께 이 상덕주사는 거의 다 얘기를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덕주사로 가보시겠습니다. 스님 같이 가시죠. 예, 예. 예. 오랜 세월 속에 전설을 덧입은 상덕주사의 아름다운 정취를 뒤로하고
다시 아랫절 하덕주사로 걸음을 옮깁니다. 옛날 절골이라 불리던 하덕주사는 1970년에 중건된 후 법당과 요사치만 있는 아담한절로 남아있었지만 최근 대웅전, 약사전, 지장전, 나한전을 지으면서 다시 규모를 갖춰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덕주사가 옛 덕주사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님과 함께 하덕주사로 내려왔습니다. 하덕주사에 아주 유명한 범자비가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인데 아니, 가는 길이 아주 민망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예. 스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이 사찰의 이 남근석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여기 있어도 되는 겁니까? 네. 이 남근석이 이렇게 예. 생긴 유래가 예. 우리 영봉이 예. 여인의 머리를 풀고 있는 행상이에요. 아, 오락산 영봉이? 예, 예, 오락산 영봉이. 그러니까 이 산에 예. 음기가 강하다고 해서 아하. 옛날 어른 스님들이 예. 음양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 이 지역에다가 남근석을 이렇게 씌우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 자세히 보니까 예. 받침대가 예. 연꽃 받침이에요. 그냥 일반 돌에다가 남근석을 해놓은 것은 보통 이제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해서 뭐 남자애가 태어나길 바라면서 이렇게 민속 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는 게 대부분인데 이 받침대가 연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님들이 아 여기가 또 이제 월악산이니까 월자 달월자가 들어가면 은기가 아주 충만하다는 뜻이니까 네. 아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그런데 와서 돌탑이 위로도 쭉 쌓여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남근석이 영험하긴 한가 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영험을 예. 얻어서 예. 이렇게 애기 가지지 못한 분들이 와서 예. 기도를 하고 예. 많이 가피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 네. 보통 사찰에서 잘 보기 힘든 남근석도 이렇게 재미있게 앉혀져 있습니다. 이 음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양기를 받아서 비문을 보러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하덕주사에서 잊지 말고 꼭 봐야 할 대불정주 범자비입니다. 아 스님 이게 비문에 뭔가가 적혀 있는데 네. 대불정 예 네, 대불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대불정비. 그러면은 이게 한자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아 예전에 예. 그 버머라고 하는 예, 예. 산스크리트어로 적혀져 있는 그런 내용은 혹시 이제 이 대불정 능엄 신주경에 아 능엄경 예, 예 능엄경에 이게 예. 105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하. 뭐 불자 수행자들의 그 지침서를 예. 이렇게 아마 범자로 아하. 이렇게 11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줄이 예, 예.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범자비는 예, 중국의 쪽으로 뭐 몇 개 있다는 그런 이야기 설이 예. 있는데요. 아 상당히 귀한 우리가 이렇게 법문으로 이렇게 외우는 그 원래 뜻. 우리가 하는 이 남관세음보살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것을 한자 음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예, 있는 거죠. 예, 뭐 또 네. 해석을 또 안 하는 걸로. 예, 예 그거 신기하게. 자체로 경전으로서. 예, 예, 그렇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범어로 되어 있는 비문입니다. 아이고, 참. 월광사 터 입구에 논둑에서 발견되어 1988년 2월 덕주사로 옮겨온 이 비문은 불자들에게 수행의 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신라 천년 사직을 뒤로하고 망국의 한을 품은 채 전국을 떠돌았을 마이태자와 덕주 공주의 발길을 따라 뒤로 보이는 이 월악의 정기 그 월악이 품고 있는 덕주산성과 덕주사를 둘러봤습니다. 두 남매는 망국의 한을 품고 세상을 등진 채 이곳에서 불심으로 그 마음을 다스렸겠지만은 또
여기를 찾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유대를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이곳 덕주사에 와서 가족들의 건강을 한번 빌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가슴이 찡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시작된 이원종과 함께한 이 프로그램이 아쉽게 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부처님의 가피도 많이 얻고 또 공부도 많이 하게 되어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더욱 큰 쓰임새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이원종과 함께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떠난 여행 설화 견문록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7000번, 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앞으로도 쭉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은 유익하고 즐거운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덕주공주와 마의태자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월악산 덕주사. 두 남매의 전설이 깃든 곳이자 긴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준 고찰입니다.